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 임동수님께서 댓글 다셨거든요. 질문 내용은 제가 어느 영상에서 진돗개 모양에 대해 통통 모양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모양을 하는 개들은 춘열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던데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어서 멍삼님께 여쭤봅니다. 또 진돗개는 발전 개선하면 안 되고 보존만 하여야 하나요? 글솜씨가 없어 할 말은 많은데 잘안 되네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없이 설명하는 거라서 좀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잘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나오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돗개의 통통 모양이라는 거는 보통 진돗개는 스피치 견종이고 또 경쾌하게 띕니다. 근데 진돗개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겹겨도 있고 혹겨도 있는 것처럼 또각 지역마다 그 진도 내에서도 그 생긴 형태가 다르잖아요. 뭐 멧돼지 사냥개였느냐, 굵개였느냐, 아니면 늑사냥개였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체형이 다르거든요. 그 체형에 따라서 보형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도 섬에 가서 진돗개를 보고 온 것도 약간 허리가 굵고 비절이 깊은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통통 튀는 모형이 잘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공중부양, 이중부양이라고 하죠. 그런 게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럼 진도에 그런 애기들이 진돗개가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2019년도에 가장 진돗개의 표준은 지금 진도에서 보존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진도잖아요. 그게 가장 맞는 2019년도 진도의 표준형이라고요. 지금 만약에 외국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진돗개 한 마리 입양하고 싶다, 순열로 하면 저는 당연히 어디서 입양하겠습니까? 진도 군에 가가지고 2019년도 표준 진도를 선물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진돗개 보양이라는 거는 체형이라든지 형태에 따라서, 형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존이냐, 아니면 개성 발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요즘에 제가 좀그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사진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한두분 정도가 뭐 숙제를 낸 것도 아니고 답변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뭐 궁금하게만 만들고 뭐 구독 취소를 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올린 취지는요. 구독자들 막 이렇게 궁금증을 만들어가지고 애를 타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구독자가 궁금해서 화가 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신규 구독자가 다시 많이 늘 거다. 그래서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왜 올리냐면요. 한 맞춰봐라 이거예요. 무슨 겐지. 그리고 공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무슨 겐지. 누가 봤으면 좋겠냐고요. 우리 일반 애견인들도 보고 공부하고 느꼈으면 좋겠지만 우리 국뽕들 있잖아요. 진돗개밖에 모르는 국뽕들. 그런 진돗개 브리더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눈에는 이게 진돗개로 보이는지, 진돗개 믹스견으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순열로 보이는지, 아니면 이게 자연 발생 견종으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게 늑대피가 들어간 개로 보이는지. 이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렇게 자기 개만 편을 봅니다, 진돗개만. 타 견종을 모르고요. 타국의 나라의 개들의 역사를 몰라요. 아니, 타견종도 모르고 다른 나라 개들의 역사도 모르는데 개의 발전의 역사도 모르는데 쇼에 대해서도 훈련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오로지 이렇게 개를 봅니다. 진돗개만. 근데 이 진돗개도 두루두루 다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밖에 안 봐요. 그래서 자연 발생 견종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원종을 보존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 것만 순종이다 이거죠. 지금의 견종 표준은 협회마다 다 다르고, 그 어디가 제일 공신력 있냐면, 그래도 진도군에서 보존하는 그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순열입니다, 순종.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계속 그 작연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서 내려오잖아. 이게 4대가 지나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 많이 없잖아요. 공신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토종계로 가는 거죠. 왜? 저런 게 옛날의 개가 아니었다. 옛날 토종계가 아니었다. 내 개만 옛날 토종계다. 그러면
혈통이 고정되냐면 아니거든요.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새끼를 낳아도 한 배에 진짜 좋은 개들은 몇 마리 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혈통이 고정되었지,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또 개들을 보면 혈통이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바람직하지 않은 체형이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개를 전혀 모르고,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장점 때문에 그걸, 아니면 같은 열기를 계속 교배를 해서 이해를 안 넣다 보니까 하나의 체형이 나온 거예요. 고정은 됐는데, 말하자면 차로 치면 이게 고장난 자동차예요. 자동차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제대로 갈 수 없는 차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 가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 개만 토종개래요. 자기 개 중에서 몇 마리만 또 토종개래요. 자기 개 중에 몇 마리만 순혈이래요, 순혈. 그러니까 토종개의 개념도 모르고 순혈의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발생견종이라잖아요. 그럼 자연 발생견종이면 이게 사람이 선별도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통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런 생김도 나오고 저런 생김도 나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통통고양은 진돗개고 다른 건 진돗개가 아니다. 자연 발생견종이라는 거는 이런 게도 있고 저런 게도 있는데 다양한 유전자 풀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의 개체만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집에 많이 있는 개의 색채만 가지고 이것만 토종개야라고 하니까 그게 사기라는 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진돗개 한 견종만 보고 평생을 진돗개에 매진해서 브리딩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소개도 하고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대다수의 진돗개 브리더들은 국뽕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개만 진돗개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개만 순종개고 자기 개만 토종견이고. 근데 토종개와 순종개의 구분도 못한다고요. 정작 제가 이렇게 사진 올려놔도 다 보면서도 댓글 하나 못 달잖아요. 이 개가 무슨 개인지 모르니까. 이 개가 진돗개인지 이게 우리나라 개인지 남의 나라 개인지 이게 진돗개 믹스인지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잖아요. 거기 올린 사진들이 다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지역에 토착견들입니다. 토착견들. 거기서 말하는 자연 발생견종이고 거기서 말하는 늑대와 교배를 시킨 그런 개들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순혈도 있잖아요. 뭐 진돗개보다 역사가 짧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참 국뽕에 취한 겁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진돗개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모리 교수에서 묘사된 게 전부거든요. 그 이전의 기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닥스훈트 지금 내 옆에 있는데 그 닥스훈트만 예를 들어볼까요? 닥스훈트만 들어도 벌써 역사가 200년, 2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떤 표준에 정해져서 규정대로 개체가 발전되어 왔는지 기존에는 장모도 있고 단모도 있고 중장모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해갔는지 사이즈는 또 어떻게 변하는지 내용이 다 있다고요. 그리고 일본의 시바견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시바견도 우리가 보는 쇼타입의 견종 표준이 정해져 있는 시바견이 있고요. 또 토착견 시바견종이 있습니다. 토종으로 흘러내려오는. 근데 그게 정의가 딱 돼 있잖아요. 정립이 돼 있잖아요. 토종견하고 또 견종 표준에 맞춰서 계속 발전시킨 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기 게임은 진짜다 이거예요. 그냥 견종 표준을 만들어서 그 지금 협회마다 각 협회마다 견종 표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나로 통일할 수 없냐?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자기 것만 진짜라고 하니까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종 표준은 다 달라도 통합을 시키면 됩니다. 최고의 범위를 넓혀주면 돼요. 체장의 범위도 넓혀주면 되고 어렵지 않거든요. 형태의 다양성도 조금 더 넓혀줘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점점 좁혀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 4개만 순종이라고 파니까요.
내게만 순종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존심과 대단한 자존심과 돈하고 얽힌 거죠, 그게. 뭐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으면 하고요. 진돗개 이야기는 또뭐 끝이 없기 때문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할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게 진돗개는 견종 표준으로 가도 되고 토착으로 가도 되고 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견종 표준으로 가도 됩니다. 아니면 진돗군에서 지금 틀리고 애견협회 틀리고 애견연맹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폭 넓게 가도 되고요. 하나의 표준으로 맞춰 들어가면 됩니다. 세월에 따라서. 그리고 다양성을 열어두면 돼요. 그리고 토종견은 토종견대로 가면 돼요. 일본에도 그렇게 다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우물안 개구리예요, 이렇게. 지게만 진짜다 이거죠. 지게만 표준이다 이거죠. 지게만 순종이고 지게만 토종견이다 이거죠. 지게 중에서도 또 순종은 몇 마리 안 된대요. 지게 중에서도 순종이 몇 마리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대를 내려갔을 때 이열이 섞여 있지 않으면 이게 순종으로 보거든요. 토종견은 또 다르죠. 오랜 세월의 역사 속에 있는 게니까. 그 대신에 토종견들은 뭐예요? 토착견들은 견종 표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요. 다양하다고요. 다양한 유전자 풀과 다양한 체형과 다양한 성품을 가졌다고요. 왜? 지금 브리더들이 키우는 개도 혈통 고정이 안된 개들이 많은데 뒤죽박죽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고정을 안 시킨 개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다양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사냥에도 쓰고 또 이렇게 뭐 잡아먹기도 했지만 그 개를 갖다 견종 표준을 정해놓고 도구쇼라고 이런 게 없었어요. 얼마 안 된다고요, 그게. 역사가 되게 짧습니다. 제 나이에서도 다 기억할 만큼 그 역사가 짧다고요. 제가 기억할 만큼 역사가 짧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수백 년이 되지 않는다고요. 다른 나라 순종계도 수백 년씩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연 발생 견종이라도 그렇게 역사가, 기록된 역사가 길지 않고, 그 혈통을 고정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사냥개는 뭡니까?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사냥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견종 표준을 정해놓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